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323일째고요. 미드 영어 회화 시간입니다. One Day at a Time이라는 미국 시트콤 드라마 요거를 시청하면서 받아적기 딕테이션을 하고요. 그 딕테이션한 스크립트를 우리말로 옮겨보고 또 우리말로 옮겨놓은 그 스크립트를 다시 영어로 입으로 옮겨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즌 1 에피소드 4 씬 8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이 바뀌면서 예, 나레이터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중에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죠. Later, the apartment. Later, at the apartment. Later, at the apartment. 그렇지. 자,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당신들 두 사람이 왜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기다리는 것도 당연하지. 궁금할 테니까 나의 데이트에 대해서 뭐 이런 뉘앙스로. 그렇지. 자, 피넬로페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당신들 두 사람이 왜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Of course. Why wouldn't you two be waiting for me? Why wouldn't you two be waiting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지. Of course. Why wouldn't you, W-O-U-L-D, wouldn't you two, 두 사람, 니네들 두 사람, to be waiting, W-A-T-I-N, waiting for me. 이렇게 얘기해요. Of course, why don't you to be waiting for me? 예, 이렇게 얘기해요. 자, 토요일 오후 10시 41분 Saturday 10:41 p.m. S-A-T-U-R-D-A-Y Saturday 10:41 p.m. Saturday 10:41 p.m.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엘레나가 있으니까 엘레나에게 피넬로페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카멘이랑 시간 보내는 거 아니었어? 집에 있을 리가 없는데 왜 집에 있느냐? 이런 뉘앙스죠. 너 카멘이랑 시간 보내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묻습니다. I thought you had a thing with Carmen. 이렇게 얘기합니다. I thought you had a thing with Carmen. I thought you had a thing with Carmen. Have a thing with 누구누구 그러면 누구누구와 서로 좋아가지고 시간 같이 보내는 걸 예, have a thing with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예, 사귀는 사이라서 데이트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같이 서로 좋아서 그냥 같이 붙어있는 거죠. 예. I thought you had a thing with Carmen.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레나가 이렇게 답을 해요. 자, 우리 모두 잡담할 수 있도록 집에 일찍 왔지. 지금 엄마가 데이트 간 걸 알고 지금 집에 일찍 예, 왔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잡담할 수 있도록 집에 일찍 왔지. 이렇게 얘기해요. I came home early so we could all dish. 이 dish라는 표현을 썼어요. 잡담하다는 뜻. 자, I came home early so we could all dish. 이렇게 얘기를 해요. I came home early so we could all dis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아울리따 리디아가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 감정이 풍부한 눈을 가졌던 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사람 감정이 풍부한 눈을 가졌던 예, 이렇게 물어봅니다. Did he have soulful eyes? 이렇게 묻습니다. Did he have soulful eyes? Soulful, soulful eyes. 감정이 풍부한, soulful. Did he have soulful eyes?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또 덧붙여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치아가 하얗던, 하지만 너무 하얗진 않고 이렇게 묻습니다. Were his teeth white, but not white? 예, 이렇게 물어요. Were his teeth white? But not too white. 이렇게 묻습니다. Were his teeth white, but not too white? 예,
이렇게 물어요. 자, 그리고 그녀는 엘레나 쪽으로 몸을 돌린다. Elena turns to she turns to Elena. She turns to Elena. She turns to Elena. 네, 이렇게 나레이터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치아가 너무 하얗다. 그건 뭐지? 왜 그런 거지? 이런 뉘앙스로 그 엘레나에게 묻습니다. 엘레나는 지금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혹시 엘레나는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서 묻는 거예요. 그런데 치아가 너무 하얗다. 그건 뭐지? Now the teeth are too white. What is that? 예, 이렇게 묻습니다. Now the teeth are too white. What is that? 이렇게 물어요. Now the teeth are too white. What is that? 이렇게 물으니까 엘레나가 아, 그 곁가지 같은 거, 그 곁가지 얘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무슨 또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엘레나는 어깨를 으쓱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엄마 얘기나 주의를 기울여보자.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엘레나는 어깨를 으쓱한다. Elena shrugs. Elena shrugs. Shrug. 어깨를 으쓱하는 거죠. Elena shrugs. 자, 그러면서 엄마를 쳐다보니까 엘레나가 엄마를 쳐다보고 자, 길을 쫑긋 세우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이렇게. 자, 이때 이제 피넬로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아주 멋졌고 데이트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 was very nice. And I'm glad I did it.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He was very nice. And I'm glad I did it. 내가 그걸 해서 예, 마음이 기쁘다. 데이트하길 잘했다. He was very nice and I'm glad I did it. And I'm glad I did it.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덧붙여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처럼 사막의 두 심장은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wasn't two hearts in the desert like you and Bobby.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주어는 빼고 wasn't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Wasn't two hearts in the desert like you and Bobby. 이 피넬로페 엄마 리디아하고 이제 그 아버지 브루토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그 사막에서 목마른 두 영웅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랑을 했었다고 이렇게 옛날에 얘기를 해준 적이 있죠. 예, 그런 건 아니었다. 예, 이런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But wasn't two hearts in the desert like you and Bobby.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아, 별로 그렇게 확 이렇게 심장이 두 개의 심장이 만나서 팍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그 불튀기듯이 그런 사랑을 한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그 사랑에 푹 빠지고 그런 건 아니었나 보구나 하면서 이렇게 예, 제스처를 합니다. 리디아는 양손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는 제스처를 한다. 리디아 gives two thumbs down.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Lydia gives two thumbs T-H-U-M-B two thumbs down. 이런 제스처 아시죠? 예, 오른손 왼손 양쪽에 다 엄지손가락이 있죠. 그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향하게끔 이렇게 하는 뭐 뭔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안 좋다라는 그런 제스처죠. Lydia gives two thumbs down. 이렇게 제스처를 합니다. Lydia gives two thumbs down. 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리디아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고 피넬로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다시 만나지는 않을 거야.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Yeah, I'm not gonna see him again.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not gonna see him again. Yeah. I'm not gonna see him again. 이렇게 얘기를 해요. I'm not gonna see him again. 그를 다시 만나지 않을 거야. I'm not gonna see him again.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알렉스가 오면서 누굴 만난다고 하면서 끼어듭니다. See who 이렇게 얘기합니다. See who. 자, 알렉스가 들어온다. 나레이터가 묘사를 하죠. Alex enters. Alex enters. 자, 이렇게 알렉스가 끼어들면서 see who 하면서 나타나니까 지금 피넬로피가 아블리타 리디아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여기 있다고 나에게 기쁨을 해주고 싶지 않았어? 나한테 기쁨을 해줬어야지. 뭐 이런 뉘앙스로 그가 여기 있다고 나에게 기쁨을 해주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묻습니다. You didn't want to give me the heads up that he was here. 자, 이렇게 물어요. 평소문의 순서로 그냥 끝을 올려서 의문으로 만든 거죠. You didn't want to. You didn't want to give me. You didn't want to give me the heads up that he was here. 예, 이렇게 얘기를 하죠. You didn't wanna give me the heads up that he was here. 자, 이렇게 묻습니다. You didn't wanna give me the heads up that he was here. 예, heads up 그러면은 귀뜸이죠. 귀뜸, 경고, 귀뜸. 귀뜸해주지. 왜 기쁨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예요. You didn't want to give me the heads up that he was here. 예,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서야 그 리디아가 경고 알렉스 여기 있음 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웃음이 빵 터지죠. Heads up, Alex is here.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Heads up, Alex is here. 경고, 알렉스 여기 있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알렉스가 그 엄마 얼굴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 왜 할머니 립스틱을 바르고 있어? 왜 할머니 립스틱을 하고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Wait, why are you wearing Aulita's lipstick? 네, 이렇게 묻습니다. Wait, why are you wearing Aulita's Aulita's lipstick. Why are you wearing Aulita's lipstick? 예,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 그 리디아가 아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얘가 눈치챘구만. 이렇게 아이, 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피넬로피가 알렉스를 보고 왜 네가 그걸 알지? 이렇게 묻습니다. Why do you know that? Why do you know that? 예, 이렇게 묻습니다. Why? Why do you know that? Why do you know that? 너 왜 그걸 알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Scarlet Sunrise 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It's Scarlet Sunrise. Scarlet Sunrise. Scarlet Sunrise. 이건 화장품이죠. 예, 화장품 Scarlet Sunrise라는 예, 이름이 붙은 그 립스틱이죠. 예, 이거 옛날부터 그 리디아가 예, 쓰던 거고 또 리디아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항상 얘기 언급을 하기 때문에 알렉스도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스칼렛 선라이즈, 붉은색 예, 진홍빛 예, 립스틱. It's Scarlet Sunrise. 할머니 건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 상대방이 좀 머리썩은 말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 정도로 이런 이 정도의 뜻으로 할 때 더 라고 하죠. 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s Scarlet Sunrise. 더 그걸 누가 몰라. 다 아는 거. 할머니 거. 어? 예, Scarlet Sunrise 진홍빛 그 립스틱 할머니가 쓰는 건데 예,
이런 약수로 얘기를 합니다. It's scarlet sunrise. The. 자, 딱 보니까 또 옷도 예쁘게 잘 차려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왜 옷을 쫙 빼입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why I all dressed up?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And why are you all dressed up? 이렇게 물어요. And why are you all dressed up? 예,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알렉스가 눈치챘으니까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예, 알렉스하고 얘기를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아. 모두 여기서 나가죠. 알렉스랑 얘기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lright. Everybody get out of here so I can talk to Alex. 이렇게 얘기합니다. Alright. Everybody get out of here. Get out of here so I can talk to Alex. 이렇게 얘기를 해요. Alright, everybody get out of here so I can talk to Alex.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리디아와 엘레나가 일어서서 나간다. 나레이터의 묘사죠. Lydia and Elena rise and exit. Lydia and Elena rise and exit. Lydia and Elena rise and exit. 자, 다 자리를 비켜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렉스에게 피넬로페가 앉아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Sit down, 파피토 이렇게 얘기합니다. Sit down, 파피토. 파피토는 이제 스페인어 이거 데디란 뜻이 아빠란 뜻. 근데 액칭으로 지금 알렉스 아들을 파피토라고 부르고 있죠. 예, 파피토. Sit down, 파피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들은 소파에 앉는다. 나레타의 묘사입니다. They sit on the couch. They sit on the couch. They sit on the couch. Couch. They sit on the couch. 자, 이 알렉스하고 얘기를 하려고 자, 지금 소파에 앉았어요. 앉아서 보니까 이 알렉스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밴드가 붙여져 있어요. 자, 그녀는 그의 턱에 붙어있는 밴드를 발견한다. 나레이터의 묘사입니다. She notices the bandage on his chin. She notices the bandage on his chin. 턱이죠. 이 턱에 붙어있는 거. 이거를 예, 보고 알아차려요. She notices the bandage on his chin.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happened to your face? 이렇게 하죠. What happened to your face? To your face. What happened to your face? 이렇게 물으니까 알렉스가 엄마 얼굴은 왜 그래? 그러면서 말 대꾸를 하죠. What happened to your face? You에 대해 강조를 해야 되죠. What happened to your face? 이렇게 합니다. Your face. What happened to your face? 자, 이렇게 하면서 앉고 이렇게 말대꾸를 하는 거예요. What happened to your face? 그러니까 이 피넬로페 엄마가 예, 인상을 쓰죠. 그녀는 인상을 쓴다. She furrows her brow. She furrows her brow. She furrow, F-U-R-R-O-W. She furrows her brow. Brow는 이제 눈썹 또는 이마를 얘기하죠. Forehead를 가리키기도 하고 eyebrow 눈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주름살이 지게 하는 거죠. She furrows her brow. 그녀는 인상을 쓴다. She furrows her brow. 알렉스는 그의 손을 들어 올린다. 즉 엄마가 조금 약간 화가 날라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얼른 알고 알렉스는 그의 손을 들어 올리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그런 표정, 이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알렉스는 그의 손을 들어올린다. Alex puts up his hands. 이렇게 나레이터가 묘사를 합니다. Alex puts up his hands.
RX puts up his hand. 자,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미안. 친구들이랑 놀다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sorry. I wa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이렇게 얘기하죠. I'm sorry. I was hanging out with my friend. I wa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죠. 분위기 전환이 어려워. 지금 친구들이랑 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서 엄마한테도 그렇게 막 이렇게 말 대꾸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미안하다. I'm sorry. I wa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분위기 전환이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s hard to turn it off. It's hard to turn it off. Turn off. 전환시키다. 끄는 거죠. 그 이승 그냥 막연하게 그 친구들과 놀던 그런 상황, 예, 그런 분위기 이거죠. 이거를 끄기가 어렵다. It's hard to turn it off. 뭐 이런 뜻이죠. It's hard to turn it off. It's hard to turn it off. 친구들이랑 있다 와서 그래.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친구들에게 하듯이 하니까 이렇게 이제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인상을 쓰니까 알렉스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 거죠. I'm sorry. I was hanging out with my friends. It's hard to turn it off.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린다. 그리고 눈을 깜빡인다. 그리고 소파 위에서 매무새를 가다듬는다. 나레이터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린다. She raises her eyebrows. She raises her eyebrows. 그리고 눈을 깜빡인다. And blinks her eyes. 그리고 소파에서 매무새를 가다듬는다. And adjusts herself on the couch. 예, 이렇게 묘사를 하죠. 자, she raises, R-A-I-S, she raises her eyebrows. Eyebrows. And blinks her eyes. And adjusts herself on the couch.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레이터의 묘사예요. She raises her eyebrows and blinks her eyes and adjusts herself on the couch. 자, 이때 알렉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쨌든 멍청이 핀이 나를 숲을 안으로 밀어서 긁혔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 턱에 지금 붕대 데일밴드, 밴드를 붙이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엄마가 얼굴이 왜 그래? What happened to your face? 이렇게 얘기하니까 What happened to your face?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인상을 찌푸리다가 어쨌든 멍청이 핀이 나를 숲을 나눠 밀어서 긁혔어 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알렉스가 Anyway, stupid fin pushed me into the bush. Into a bush, and I got scratched.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Anyway, stupid fin, T-U-P-I-D, stupid fin. 이 핀이라는 녀석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얘가 자꾸 지 마음대로 계속해서 바꾼다. He keeps changing his mind라고 얘기를 했었죠. Stupid fin, 얘가 밀었어요. Pushed me into a bush. 숲을 속으로 밀어가지고. And I got scratched. S-C-R-A-T-C-H-E-D. And I got scratched.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Anyway, stupid pin pushed me into bush. And I got scratched.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이 말을 듣고 지금 피넬로페가 너 왜 또 그 녀석을 좋아하니? 왜냐하면 걔는 정말 차마 어떤 말을 못하고 이렇게 멈추고 있어요. 그때 이제 알렉스가 깨달아서 얘기하는데 자, 너 왜 또 그 녀석을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that kid again?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do you like that kid again? Because he seems like a... 이렇게 얘기하죠. Why? Why do you like that kid again? Why do you like that kid again? Because
He seems like 여기서 차마 말을 못하고 여기서 끊어요. Because he seems like her.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바로 말을 받아서 이 알렉스가 말을 갖다 붙입니다. 적 같은 시키 이렇게 얘기합니다. Like a dick. Seems like a dick. 이 말이죠. Like a dick. Like a dick. 사실 dick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죠. 예.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녀는 그를 쳐다본다. She gives him a look. She gives him a look. She gives him a look. 예, 이렇게 나레이터가 묘사를 해요. 맞아. 하지만 넌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Yes. 속 시원할 거야 아마 속으로는 이 알렉스가 그 말을 딱 해줘서. 그런데 이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 하지만 넌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But That's not okay. Then you said that. 이렇게 얘기합니다. Yes. But That's not okay. That's not okay. 그건 오케이 안 된단 말이지. 뭐? Then you said that. Then you said that. That's not okay. Then you said that. 이렇게 합니다. 넌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난 너한테 솔직해지고 싶다. 이렇게 알렉스에게 피넬로페가 얘기를 합니다. Anyway, I wanna be straight with you. 이렇게 합니다. I wanna be straight with you. Anyway, I wanna be straight with you. I wanna be straight with you. Anyway, I wanna be straight with you. Straight가 솔직한이라는 그런 뜻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밤에 나 데이트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Tonight, I had a date. 이렇게 얘기합니다. Tonight, I had a date. 나 데이트했다. 그러면서 막 데이트했다고 하면 또 이 알렉스가 막 그 뭐 충격을 받을 거랄지 아니면 또 무슨 말을 끊고 들어와서 뭔 얘기를 할까봐 그냥 일단 듣기만 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ait. Just listen. 이렇게 얘기합니다. Wait. Just listen.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냥 듣기만 해. Just listen 하면서 이제 얘기를 쫙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장면이 바뀌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자, 이번 씬에서 나온 단어 표현들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have a thing with 누구누구 그러면 누구누구와 서로 좋아서 시간을 보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dish 이것도 잡담하다 라는 슬랭이죠. 그 다음에 soulful 그러면 감정이 풍부한 혼이 담긴 이런 뜻이고 now 이게 자 이런 뜻도 되고 접속자적으로 써가지고 한데 그런데 이제 말 돌릴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shrug 어깨를 으쓱하다 그 다음에 heads up 기뜸 경고란 뜻이고 I 스페인어로 감탄사 아 아이고 마옵소사 뭐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scarlet 진홍색 진홍빛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the 이거 감탄사 남의 바보같은 짓이나 말을 탓할 때 흥 저런 이런 설마 쯧쯧 뭐 이런 뜻이고 에게게 뭐 이런 정도의 감탄사. 그 다음에 dress-up 그러면 보통 때보다 더 옷을 갖춰 입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빠삐또는 스페인어인데 빠빠, 데디라는 뜻이고 지금 알렉스를 그 애칭으로 빠삐또라고 부른다고 했죠. 친 그러면 턱이고 bandage 그러면 밴드, 붕대, 붕대를 감다. 그 다음에 furrow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쟁기질로 생긴 고랑을 얘기하죠. 얼굴에 깊은 주름을 얘기하고요. 밭에 고랑을 만들다. 이런 뜻이고 인상을 쓰면은 그 주름살이 생기죠. 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brow 이거 이마 눈썹이란 뜻도 되고요. 예, 눈썹이란 뜻일 때는 eyebrow 이런 것과 같은 뜻이죠. 그 다음에 hang out with 랄랄라 누구누구와 시간을 보내다 싸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turn off 전환시키다 화제를 돌리다 이런 뜻이고 adjust 그러면 매무새 등을 바로잡다 기본적으로 조정하다 조절하다 적응하다 이런 뜻이 있죠 bush 그러면 감목 숲을 덤불 얘기하고요 get scratched 그러면 긁히다 핥히다 그 다음에 dick 이거 놈 녀석 음경 이런 뜻인데 예, 조금 입에 담기가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가 있습니다 불쾌한 녀석을 가리킬 때 바보, 무의미, 무가치 뭐 이런 뜻도 있고 straight 그러면 기본적으로 똑바른, 솔직한, 정직한 예, 동성애자가 아닌 예 그리고 이제 부사로도 쓰이고 똑바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예, 공부하기 되게 힘든 그런 계절인데요 예, 그래도 예, 한번 참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